저는 세계로계 선봉 목사이고요. 교신 오신곳 교단에 속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골에 20명 모이는 교회 대학을 졸업하고 부임해서 백명당 모이는 시골 땅에 하나님께 수천 명의 영혼을 주셨고 그 한 일을 위해서 시장에 설방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저는 지난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제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우리 대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날 예배에 대한 판결 뜻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그날 그 앞에 있었던 동성 커플의 판결을 보면서 제 옆에 있었던 그동안 오랫동안 이 운동을 했던 목사님이 이제 끝이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끝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영국처럼 교회 출석률의 1%, 독일처럼 1.3% 들은 나라가 되어서 오늘날의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세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라도 일어나서 저 국회를 애우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올라가서 땅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내 혼자서 되겠냐 혹시 뜻이 맞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봐야지 저는 정말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지만 오중호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 우리 월요일날 주일날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국회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안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좋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홍호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홍호수 목사님께서 그렇지 않고 마침 회장님으로 전화가 왔다는 전에 사실 그루감 방파제나 그루감 방파제가 그루감 방패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고 오정호 목사님 회장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얻고 제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아는 분인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금남교회 목사님을 알고 있어서 그 아드님에게 김정일 목사님께 전해서 목사님 우리 나라를 살리고 그래도 힘이 있을 때에 밖에 나가서 한번 고함에도 치고 망하더라도 그렇게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외국에 있으면서 그날 참석하고 온 교회를 다 동원시켜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랑교회 오정의 목사님께 전화를 그랬더니 외국에 계신데 제가 설명했더니 목사님 월요일 주일날 오전 11시에 정말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오전 11시에 모여야 우리가 의지를 다해야 이 나라가 바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100만 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200만 명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재량원에 처음으로 장종현 목사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예배 때문에 고발을 20번이 나타나고 한 줄에 한 번씩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오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보고 분투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장종현 목사님께서 소원이 뭐냐?
다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한교총 회장님 모일 때에 거기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교총에서 지지해주시고 백색교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 전부 다가 함께 일어나서 이 약국을 막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지난 9월 4일 한교총 회의에 저를 오도록 해 주셔서 한교총에서 말하고 지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동안에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이영우 목사님 만나고 대형교회 목사님 지난번 하나 알기도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밤 일어나지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기다리면서 한 분 한 분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저 부산에도 호동교회나 이런 데도 버스 100대를 가지고 올라오고 진주초등교회 목사님도 100대를 오기로 하고 울산 대형교회도 울산에서 올라가는 모든 버스들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이제 일산이나 수원이나 외곽에 있는 대형교회들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정식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사전의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2년 안으로 동성애 법이 통과되고 동성애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는 세월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자기들이 하는 거 뭐 어떠냐 이런 말하지만은 여러분 동성애 법을 보시고 지금 잠시 뒤에 짧은 영상을 볼 건데 2주 전에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동성애 법을 다 통과를 했는데도 반대하는 목사님은 6월 30일자로 예배 중간에 전부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리게 되면 목사님은 보험의 혜택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기 때문에 다 반대하다가도 결국은 먹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고 동조할 수밖에 없고 캐나다의 제 중국 목사님도 잠깐 영상에 그 있었던 사건을 영상으로 잠깐 내가 한 1분 동안 보내주셨는데 거기도 보면은 자기들이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짓고 도서관을 지었지만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탈퇴하니까 모든 걸 빼앗기고 숟가락 하나 건져 놓을 수 없고 찬성하고 난 다음에도 끝이 아닙니다. 찬성한 사람들도 그날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교회에서 남자 여자 성을 부리지 말고 중성적인 그런 공중 화장실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에 나온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이거는 남의 나라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건강보험공단에 회신을 받았는데 그게 보면은 대부분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성커플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나 독일도 교회 출석인율이 1%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 동성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물러설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묵인하고 우리가 지나게 되면은 우리는 둘 다 물러설 데가 없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동성애단 몇 명 때문에 숨도 쉬지 못하고 교회가 멸절하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인 10월 27일 12절에 우리는 강화문과 서울역과 아국동과 종로와 그 일대에 그 아스팔트에서 100만 명 이상 모이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고 법관들을 탄핵을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활기뿐화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동세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여론을 끌어와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는 36개국밖에 되지 않고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된다고 법으로 제정한 나라가 68개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158개국이 동성애를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는 55개국 중에서 그 에이즈의 심각함을 알고 100만 명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서 38개국이 법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한때의 강군처럼 아까는 수마기에 이런 계기로 사상이 막 몰려오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앞에 나온다면은 이 놀라운 물길을 되돌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상이 신앙세대에게도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처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언대로 이것들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을 구조로 인정하지 않냐고 종교다운죄를 받아들이고 60년 지나가는 중에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신화로 몰아붙이고 이렇게들 전문 신학생들한테 다 들어가고 또 김소중 박사들을 통해서 유월원적 구원론청에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이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는 이런 종교교회가 반대되는 이런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수 없는 사회가 되었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이제 얘기는 세계를 박아서 어린 청소년부터 어린아이부터 이 교육을 다 받아오면은 교회가 떨어설 생태계가 무너져서 더 이상은 기독교가 확산할 수가 없고 앞에 말한 것처럼 기독교 국가도 그런 법이 통과되고 난다면은 유치원부터 그런 법을 가르쳐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망령된 사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가장 먼저 열리는 이 백성 총회에 들어갔던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저 들어올 때부터 울면서 눈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교회가 있잖아요. 아직 어제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대로 막을 수는 없고 한 번만 일어나면은 국민들도 달라질 거고 언론도 달라질 거고 국회의원도 대법관도 달라질 텐데 우리는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바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을 해도 탈란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떤 누구도 말하마다 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색교단이 일어나서 그날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0월에 모여서 종교개혁을 하듯이 3.1운동을 하듯이 독립운동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은 저는 이 땅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오후 2시 10월에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못 올라갑니다. 예배드려야죠. 저는 그때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문 닫았잖아요. 코로나 시대는 문 닫았잖아요. 만명 모이는 교회도 문 닫았잖아요. 오셔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문 닫았잖아요. 이제 예배를 서두른다고 못 모인다고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다 죽는데 우리 총대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백성교단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번 일어나서 그날 다 모인다면 우리 장동현 목사님도 최고 앞자리에 앉아있기로 하셨습니다. 다 모인다면 내일 열리는 고실에도 모인다고 기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내기도 모인다고 저는 기도할 줄로 믿고 합동도 그래 모일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 짧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현실인지 예배 시간에 와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그대로 파멸시켜버리는 이게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와 그렇게 민주와 교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사회도 지력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 있을 때에 모여서 하늘에게 간구하고 이 강풍처럼 불어오는 이 물줄기를 완전히 돌려서 현재의 종교를 일으켜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회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세계교회를 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묵담했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이제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립 문제가 이렇게 녹아들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의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담임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돼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 are this? Just a little bit.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남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용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